안녕하세요. 아티지 드로잉입니다. 제가 있는 멜번은 날씨가 추운데 한국은 많이 더울 때네요. 어느덧 8월이 되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좋은 소식을 들고 오고 싶었지만 여전히 레드버블에서 판매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직은 시도해볼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샵을 재정비하면서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8월이 되어야 할 듯해요. POD 사업 어차피 하루아침에 떼돈 벌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전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같이 가면 좋겠어요. 레드버블에서 80여 가지 이상의 제품들의 디자인을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다 디자인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주제의 디자인으로 서너 개의 다른 버전을 만드니까 제품에 좀 더 자연스럽게 적용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패턴 디자인인데 자세한 튜토리얼은 다음번에 또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먼저 틈새 시장 아이템 어린이 옷과 모자 디자인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레드버블 회원 가입 디자인 업로드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레드버블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의류, 스티커, 마스크가 앞쪽에 나와 있죠. 아무래도 앞쪽에 나와 있는 아이템들이 주력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키즈, 베이비 아이템을 살펴보려고 해요. 티셔츠나 스티커보다는 아무래도 제품 개수가 적게 올라와 있으니까 경쟁이 덜 치열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모자는 의류 카테고리 안에 있네요. 모자 디자인 페이지가 올라온 것은 며칠 되지 않았어요. 신제품이라 그만큼 기회가 있을 거고요. 빨리 서둘러서 업로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7,000개 정도 올라와 있네요. 자, 그러면 키즈 클로딩과 모자 디자인 올리는 방법도 알아보고 도전해 보자고요. Add New Work 눌러서 업로드 해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백그라운드 색상을 지정해 놓으시면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티셔츠 편집 버튼을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어린이 옷도 편집할 수가 있거든요. 연필 모양에서 티셔츠 색상을 설정하신 다음에 아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체크가 되지 않은 박스들이 보이죠. 여기에 아이옷, 베이비옷 메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체크해 주셔야 업로드 할 수 있어요. 키즈옷 옆에 보면 아주 작게 숨겨져 있는 기본 설정 메뉴가 있어서 옷 색상도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업로드를 해도 바로 보여지진 않고요. 전체 일괄 업로드 한 다음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선택한 노랑 색상과 함께 핑크와 그레이 색상도 같이 보여지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샤워 커튼이나 가방, 또 뭐 담요, 스카프 같은 것들은 약간 다른 버전으로 패턴을 활용하시면 더 적절히 어울릴 수 있어요. 모자의 경우 신제품이니까 다시 한번 블로그에 나와 있는 디자인 팁을 꼭 참고해 보세요. 야구 모자와 아빠 모자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2040 곱하기 1140 픽셀 가로로 된 모양이고요. 색상도 나와 있는데 색상의 경우 4가지 5가지의 기본 무채색 종류인 것 같아요. 마케팅 팁도 나와 있으니까 꼼꼼히 꼭 읽어보시고요. 자신의 디자인에 적용시켜서 키즈 옷과 베이스볼 캡도 공략해 보자고요. 오늘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어린이 옷 활성화시키기와 레드버블 신제품 모자 올리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잘 활용하셔서 멋진 디자인 판매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그럼 8월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소식,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안녕!